삼촌과 조카. 두 분은 에브라님하고 두 분은 BJ 열형 A 친추 주세요. 자, BJ 열형 A 주시고요. 에브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오니주 자, 두 분의 대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라님은 19살에 구단같이 650억.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대. 자, 이분은, 프로페셔널, 30살에 민날, 300억. 자, 오, 자, 한번 가볼까요? 이쪽은 지금 스페셜 캡. 드롭바 은카가 있네. 아, 오랜만에 보면 드롭바 은카가 있고. 이쪽도 스페셜이네. 여긴 팀이 두 개인가 보구나. 아, 팀이 두 개네. 예, 레알 마드리드하고 두 개구나. 레알스케구나, 레알스케. 여기가 이제 19살이네. 19살인데 구단 가치가 왜 이렇게 높아? 여기는 안정환이 있네, 특이하게. 페페 금카를 그냥 쓰네. 페페 금카 속도가 얼마냐? 109? 약간 좀 느린 것 같은데. 말디니 센터 백. 자, 한번 가보죠. 만우절버님 감사 맡겨주셔서 땡큐 에보니아님. 어서와요 에보니아님. 삼촌과 조카 둘 다 저기 하시네요. 자, 좋아요, 말디니. 자, 말디니 좋고. 자, 크로스! 아, 아깝이. 아, 모바일 채팅이 좀 불편하지요. 좋아. 안 좋아. 아, 업사이드. 어차피 뭐 안 들어오긴 했지만. 아, 뭐 좀 하네. 투패가 역시 결정력이 좀 아쉽네. 자, 좋아요. 안정환, 슛! 아유, 때려야지, 그냥. 아, 너무 아꼈다. 이럴 때는 그냥, 꽉! 질러버려야 되는데, 전문용어로 이제, 못 먹어도 고라고 하지, 못 먹어도 고. 자, 크로스, 아, 펠레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자, 빠충하자, 어서오시고. 자, 크로스! 아, 아까 이. 잘하는데? 나쁘지 않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커. 이번에는 근데 잘하긴 했는데 너무 수비가 튀어나왔다. 이런 식으로 수비가 튀어나오면 못 뺏었을 경우에는 뒷공간이 탈탈 털리거든. 자, 지금 꺾고 좋았고 패스. 오, 아 지금 방금 이런 큐떡은 별론데. 너무 지금 보지 막큐떡 나간다. 막큐떡, 막큐떡. 막슛, 막슛. 빈님은 유튜브 시청자구나. 자, 이런 큐떡도 좀 아쉽지. 이거 뭐야? 이런 럭키. 아, 여기서 이거 슛 때린 거야, 이거? 이거 슛입니까, 이거? 야,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든가. 아, 크로스 올렸으면 위에 비었잖아. 아, 진짜. 아, 눈썩. 아, 눈썩, 진짜. 아우, 눈썩고 이거 마이크 치고 이거 미치겠네. 아, 못 볼 걸 봤다. 못 볼 걸 봤어. 그래서 뭐 한 거지? 아까 그거 슛이었나요? 정체를 알 수가 없어. 야, 마크로스인데 들어갔다. 야, 나이스. 야. 펠레도 헤딩을 잘하네. 지금 19살 조카가 된 겁니다, 조카가. 자, 조카가 삼촌한테 한 번 매겼고요. 자, 과연 삼촌의 역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똥패스, 똥패스. 가운데로 가면 힘든데. 45분이 흘러서 이제 쉬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전반전에 기억할 장면이 굉장히 많았지만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골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어떤 자신감에 있어서도 전술적인 운영의 폭에 있어서도요 상당히 긍정적인 골입니다. 키바우. 자, QS 좋고. 아, 패스 좋다, 패스 좋다. 자, 패스 좋다. 자, Q떡 좋아, Q떡 좋아! 아우, 아까위. 야, 패스가 너무 아쉽다. 뭐, 정확 너무 떨어지네. 그렇지, QS 좋고, 그렇지. 아, 요런 거 너무 좋다. 1, 2, 3 너무 좋고. 야, 연계 좋아. 한 번 더. 가운데로, 가운데로, 아래로. 그렇지, 슛! 그렇지! 아, 너무 살살 때렸다. 이거 세게 때렸으면 최소한 저기 코너킥인데. 아, 너무 세게 때렸다. 같이 중계할 사람 있어? 야, 이거 중계할 사람 있으면 중계할 사람 환영합니다. 자, 이거 여령하고 같이 게임 시청하면서 같이 중계하실 분 있으면 환영해요. 오! 야, 펠레 미쳤네. 와, 펠레 또 헤딩했어. 야, 역시 굴리투도 미쳤어. 야, 굴리투 앞에 저기 수비수 붙어있는데도 크로스 막 올리네. 와, 그 앞에 펠레 또 앞뒤에 수비수도 있었는데 들어갔어. 대박이야.
그렇지, 역시 축구 황제지. 저는 구단가치 한 200, 한 50억 정도 돼요. 250억. 자, 크로스! 아, 크로스 잘하네. 쿠충 좋네, 쿠충. 자, 큐떡 좋고, 오케이, 안정환! 아유, 아유, 좋아, 괜찮아. 그냥 드리블 쳐서 슛사 되는데. 아, 여기서 ZD를 쐈네, ZD. 지금 여기서는 ZD보다 반대편 대각선으로 강슛이 좋은데, ZD를 쐈어, ZD를. GD를 쐈네. 좀 아쉽다. 좀 저런 세밀한 부분을 좀 더 마스터해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아쉽네요. 자, 큐떡. 아유, 드롭바 뛰는데. 자, 드롭바. 그렇지, 드롭바. 자, 드롭바 페페 대결. 아, 드롭바 자빠졌네. 자, 드롭바 자빠링. 이번에 저기 뭐야 드롭바 안 꺾고 그냥 직진했으면 안 뺏겼을 것 같은데. 아, 또 패스 미스. 지금 삼촌이 너무 지금 패스가 안 좋다. 조카가 훨씬 잘하네. 자, 조카는 크로스로 공격을 풀어가는 완벽한 뭐 하나밖에 못하지만 그 하나로 완벽하게 잘하는데 삼촌은 이것저것 시도하는데 뭐 시원치 않네 삼촌. 삼촌도 좀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패스 정확도를 높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눈썩 대결, 오늘의 첫 번째 눈썩 대결은 삼촌과 조카의 대결. 둘 다 부자 구단이죠. 조카의 승리네. 자, 이거 먼저 잠깐 자르고 유튜브 올리고 할게요.